준비한 거 있어요. 기대되는데. 뭘 준비했을까? 세배 타임. 아, 세배? 네. 민주 잘할 수 있지? 예뻐. 민주 이제 연습한 걸. 이제 형아 돼야지. 왼발부터 하지, 왼발부터. 알았어. 같이 같이. 이게 그림이 참 좋네. 너무 이뻐요. 슬랄 특집에 딱 맞네. 세바 많이 받. 많이 받. 많이 받. 받으란 거야? 받으란 거야? 받으란 거야? 잘했어요. 고마워요, 민유. 네. 너무 예뻐요. 세바 많이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뱃돈을 줘야지. 어, 그치? 세뱃돈. 너희가 가장 바라는 거야. 세뱃돈이 엄청 나가시겠는데, 부모님이. 네. 민진이. 그렇게 네 명이 친척집 한번 쫙 돌면 수입이 괜찮겠다. 짭짤하겠네. 네. 월급이 나오겠는데. 거의 한 달 월급이네. 민유. 고맙습니다. 예. 세뱃돈 차이가 있을까요, 저기? 근데 세뱃돈 차이 나면 진짜 서운해요. 예. 막 누나, 큰 누나한테 5만 원 줬는데 나한테 막 천 원짜리 들어있어. 그러면은. 아니 뭐 여섯 살이라고 장난치네. 이런 생각이 들어. 아 여섯 살 때 그런 돈을 안다고? 금액은 아빠가 항상 그러하듯이 우리 집은 항상 공평하게. 뭐 똑같이. 아, 공평하게. 아 진짜? 저 이제 저희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와 하루 여행 다녀오시라고 준비했어요. 아 세상에 기특해라. 굉장히 얼굴이 보이시네. 1분단위까지 N분의 1로 해가지고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또 그리는 것도 N분의 1로 나눴다는 거예요. 아, 각자 각출 해가지고 언니가 언니니까 사실 엄마가 더 내줄 수 있잖아. 이럴 때만 왜 언니야. 맞아, 그래서 이럴 때만 언니라고 하고 용돈 받을 때 항상 똑같이 하잖아. 우리는 항상 평등하게 해야 돼. 얘 똑같이 안 하지 않아? 우리 용돈도 똑같이 받잖아. 나도 내일 때 응원해요. 우와, 진짜 형아다. 형아다. 형아네. 민이는 조금 더 형아 되면 그럼 같이 내자. 어 그래 가자 이제. 이제 우리 모아서 드리는 오케이. 거야? 가훈이는 가훈. 어 가훈으로. N분의 1. N분의 1. 근데 이게 N분의 1이 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좀 궁금해요. 아니 근데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받을 때와 내가 드려야 될 때. 이게 뭐 예를 들어 유산 상속을 받는다. 아니 아니. N분의 1하면 안 되죠. 안 되지. 장남이 가져가야지. 어 이남이? 아 이거 보세요. 아니 어차피 출간 A. 아니, 큰 싸움은 재산 싸움, 상속 싸움이니까. 혹시 재산 싸움하는 연예인분들 있으면 호정메이트에 꼭 나와야 돼. 너무 재밌겠다. 미라도 민감하게 바라보잖아, 지금. N분의 1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아, N분의 1. 엄마, 아빠 이제 육아에서 휴식을. 괜찮네. 다 키워놨더니 이런 날이 오네. 진짜 훌륭하네요. 자식 잘 키우셨네, 진짜. 진짜로 갔다 올까요? 그럼요. 진짜로 갔다 와야죠.